기사 최대석. 자, 이분들과 함께라면 무리해서 달리지 않아도 충분하죠. 차근차근 달려온 성장돌 세븐틴이 싱그러운 이 여름 딱 듣기 좋은 청량한 청춘 연가로 컴백했습니다. Left and Right로 돌아온 좌로 보고 우로 봐도 멋진 세븐틴, 어서 오세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세븐틴 안녕하세요. 세븐틴입니다. 아니, 네네. 추천하니 좋긴 하지만 원래 세븐틴이 총 13분. 네,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라디오에는 주로 몇몇 멤버들이 이제 유닛을 짜서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아, 그렇죠. 자, 오늘 이 세 분의 조합은 어떤 조합입니까? 저희 조합이 네, 어떤 이유로, 어떤 연고로 저희 셋이서 네. 같이 네. 그 예전에 여행을 가는 프로그램을 했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정말 그거랑 상관없이 그냥 회사가 정해줘서 나왔어요. 정하니. 네. 자, 그러면 자, 잘생긴 순서대로 먼저 네. 자, 카메라 보고 자기 소개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스코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코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뽀뽀 네. 한번 날려주세요. 네, 자, 정한이? 아니야, 네, 원우, 아니야, 둘이 예. 정해. 누구야? 정한이 형부터. 네, 네, 네. 예, 예. 안녕하세요. 새콤 정한입니다. 오, 새콤해, 새콤해. 네. 비 오는 날 새콤하니까 좋네요. 아, 새콤하죠. 아니, 근데 얼굴이 진짜 새콤한데? 그렇죠, 그렇죠. 예. 아, 이번 컨셉 좀 새콤하게 잡아봤습니다. 아, 필링 좀 했어요? 아, 그렇죠. 부들부들해요, 부들부들. 아, 피부가 너무 좋아 보인다. 반짝반짝. 아, 감사합니다. 예. 자, 네. 하, 스트라이프 여름이네. 네. 자, 우리 원우. 네, 안녕하세요, 원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우, 여기 봐, 여기 봐. 우. 아, 잘생겼어. 잘생겼네. 저 CCTV인 줄 알았어요. 에이, 무슨 저게 CCTV야. 어머, 만담을 하시네. 강로라 씨가 뭐라고 하셨어요? 우리 정한이? 네, 세븐틴이라니. 아, 회사에 갇혀있는 똑같은 일상인데 세븐틴 덕에 오늘 특별한 날이 될 것 같아요. 이야, 기가 맞아요. 막히죠. 참, 세븐틴이 이렇게 보라에 딱 얼굴이 비쳤을 때 네. 특별한 날이 될 수 있죠. 오늘은 그야말로 소수 정예로 나왔으니까 우리가 조곤조곤 네. 아, 네. 할 말을 다 하고 갑시다. 아, 좋습니다. 예. 그 세븐틴 완전체가 있어도 너무 좋지만 그럴 때는 또 말을 많이 못하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렇죠. 오늘은 그냥 뭐 커피 한 잔, 티 한 잔 넣고 소곤소곤 수다 떠는 것처럼. 요즘은 그 아이돌들도 뭐 꼭 술 아니어도 그렇죠, 뭐 그렇죠. 차 같은 거 놓고 그렇게 수다를 많이 떤다면서요. 아, 네. 네. 저희는 예. 뭐 커피로도 뭐, 커피 네, 수다 많이 떨고요. 커피 파야 술 파야. 커피를 좀 많이 네, 선호하는 것 같아요. 네. 커피 친구가 있고 딱 반반 나뉘는 것 같아요. 아, 네. 그렇구나. 에스쿱스는 뭐 좀 술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 네, 해봐요. 원해 같은 날이면. 야, 와, 소리 잘 된다. 잘 된다. 기가 막히죠. 본연이 개인기 하나 개발하고 있네. 예. 그러네. 좋네요. 5년 동안 개인기가 없었는데. 저는 커피 마시는 거. 아, 저는 오렌지 주스. 아, 오렌지 주스 좋아. 네, 주스파입니다. 역시 새콤하니까. 네. 자, 한번 마셔보세요. 어떻게 마셔요? 꼭꼭꼭 하세요. 죄송합니다. 오렌지 주스 빨대로 마셔야 돼. 자, 일단 이거 뭐 빵빠레 한번 울리고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빵빠레 준비됐으면 한번 울려주실래요? 자, 영문 없이 자 빵빠레 빵. 와, 준비되어 있네요. 왜냐면 왜 제가 빵빠레 울렸냐면 세븐틴의 이번 앨범이 무려 선 주문량만 100만 장을 넘기면서 데뷔 후 첫 밀리언 셀러를 달성했다지요. 이야, 와, 정말 팬분들 덕분에 이렇게 선 주문량도 100만 장 넘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와, 어떻게 이게 되지? 아, 저희도 와, 첫 밀리언 셀러. 네. 이때 어떻게 샴페인 좀 터뜨리셨어요? 아, 근데 아직 이게 저희가 앨범 판매가 다 된 게 아니라서 밀리언 셀러가 정해진 건 아니고요. 그렇지만 네. 첫 주문량이 그렇죠. 주문량이 100만 장인 게 중요한 거라 이제 그치. 팬분들의 사랑이 많이 느껴져서 저희는 기분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아직까지는 입금이 안 돼서 터트리진 않았어요. 아니요. 그런 문제는 아닌데. 네. 근데 아까도 이제 제가 이제 광고 나갈 때 물어봤지만 이런 폭발적인 반응, 발표 전부터 이런 폭발적인 반응
예상을 했었어요? 예, 저희는 예상했어요. 오, 아 정말? 네. 네, 자신 있었어요 이번 앨범. 와 이런 거 너무 좋다. 네 이번 앨범은 뭔가 아 될 것 같다. 아 느낌이 그래, 온다. 약간 이런데 네, 생각이 있었어요. 저희가 저는 솔직히 말해서 아주 나이스 이후로 뭔가 딱 들었을 때부터 아 이거는 됐다 어. 라고 생각한 곡이 이번 타이틀곡이었어요. 이건 된 거지. 네. 네. 아주 나이스. 이거 누나가 좋아하는 거 알죠? 알죠. 와 그렇구나. 에스쿱스는 바로 왔다. 근데 이런 네. 감이 되게 중요하죠. 그렇죠. 네. 원우 씨는 어땠어요? 아 저도 연습하면서 이게 노래를 계속 듣잖아요. 저희가 그쵸? 타이틀곡을 들으면서 아 이거는 뭔가 반응이 정말 좋겠다라는 예상을 같이 했던 것 같아요. 네. 노래가 너무 신나서. 자 우리 세코민. 네. 세코민. 저희가 세코민. 그 이제 저희 멤버들과 이제 작곡가 형이 노래를 쓸 때 굉장히 많이 썼어요. 막 거의 20곡 정도를 쓴 것 같은데 맞아. 이제 하나 하나가 정말 다 좋았는데 랩앤라이트를 들었을 때 멤버들이 다 아 이건 정말 우리가 해야 된다. 우리한테 딱 어울리고 지금 딱 하면 너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걸 또 안무도 너무 좋게 나와서 그냥 준비할 때부터 너무 즐겁게 그러니까. 네. 까이 될라니까 막 이렇게 모든 게 탁탁탁탁 다 맞잖아요. 맞아요. 이번 예. 유독 그랬어요. 네. 와 그러니까 4642님이 네 이런 자신감 있는 대답 너무 신선하네요. 에스쿱스의 근거 있는 자신감. 그렇지 이거 근자감이지. 네, 예, 근자. 예. 근거가 있잖아요. 근거가 있는 자신감. 그렇죠. 그래요. 대부분 이제 물론 일부러 그런 건 아니지만 정말 어마어마하게 폭발적이 그럴 땐 대부분 확신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대부분 예상을 못했다는 말을 아. 많이 하잖아요. 아, 예상을 못했다고. 네. 근데 딱 예상했어요. 그런 자신감이 있거든. 딱 봤을 때 이거 된다는 게 있잖아. 그쵸, 맞아요. 예, 예. 멋있네요. 2861님이 네 세븐틴 이번 앨범 전국 차트인 한 거 너무 축하해요. 자축 파티 했어요? 앨범 준비하느라 수고한 자신들에게 어떤 보상을 해주고 싶나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아직 자축 파티는 못했어요. 너무 빠르니까 지금. 네. 네. 네, 완전 너무 빠르게 진입하고 막 너무 빠르게. 그러니까 아까 앨범의 전곡들이 다 너무 좋다고 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 차트에 들어갔구나. 네. 아, 이게 사실 팬분들이 너무나도 열심히 돌 아 그가 들어주셔가지고 차트인 한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저희 전곡을 다 들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이렇게 벌써부터 반응이 뜨거운 세븐틴의 이번 미니 7집 앨범 제목이 바로 행가래. 행가래는 이제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예, 예. 그야말로 행가래 친다 이렇게. 네, 그렇죠, 그렇죠. 어, 벌써 그 느낌도 되게 신선하고 뭐 벌써 이렇게 역동감이 느껴지면서 네. 예. 이 행가래가 제가 잘 모르지만 순수 우리말 아닙니까? 맞아요, 예, 맞습니다. 예, 예. 순수 우리말입니다. 행가래. 그런데 이 행가래에 들어있는 곡들이 다 빛이 나는 거야 지금. 네. 그렇죠. 빛이 나죠. 자 그리고 타이틀곡은 이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Left and Right이에요. 네. 네. Left and Right. 노래가 여름에 딱 듣기 좋은 청량한 분위기에 한 번만 들어도 자꾸 후렴이 생각나는 곡인데 네. 메시지도 아주 좋죠. 그렇죠. 어떤 메시지를 담았는지 좀 멋지게 소개해 주세요. 일단 이번 앨범 자체가 이게 청춘들을 응원하는 앨범이거든요. 근데 거기 중에서 타이틀곡 Left and Right이 무슨 뜻이냐면 왼쪽 오른쪽 이렇게 고민하는 그 기로에 많이 서 있는 청춘분들이 그런 기로 속에서 우리는 위로 갈 거다. 그러니까 우리만의 길로 우리의 선택에 후회 없이 위로 올라갈 거다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렇다면 그야말로 난리가 났습니다. 네. 자 세븐틴의 신곡 Left and Right 바로 들어볼게요. 세븐틴의 Left and Right 들으셨습니다. 백소라 씨가 뭐라고 하셨습니까, 정한 씨? 네, 일할 때 몰래 이어폰 꽂고 일하는데 아 노동요로 딱이네요 이 노래. 좋아요. 일할 때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면 훨씬 능률적이고 그렇죠. 피곤도 덜하고 그렇죠? 네. 네. 자, 에스쿱스 김재한 씨가 네, 고민할 일이 정말 많은 시기여서 스트레스 많이 받고 있는데 Left and Right를 듣고 너무 위로가 됐어요. 신나는 노래인데 듣고 이렇게 위로 많이 받은 적 처음인 것 같아요. 고마워요, 세븐틴. 고마워요, 세븐틴. 감사합니다. 저희가 네. 고맙죠. 네. 자, 우리 원우 씨, 1991님이
이 노래 너무 좋은데 특히 가사가 너무 좋더라고요. 달리고 달리고 달려봐도 도대체 언제 앞지르냐고, 달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그럼 뭐 어쩌라고, 안 뛰는 것도 방법이라고, 아무렴 어때. 이 부분이 가사가 아니고 자기계발서 같더라고요. 너무너무 위로가 됐어요. 노래도 신나고 최고 라고 해주셨네요. 그래요. 그 앞지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달리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중요하죠.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순간을 즐기는 것. 그렇죠. 맞아. 까르페디엠. 네. 자, 5092님이 저희 네. 보는 라디오에 뮤직비디오 틀어주신 건가요? 뮤직비디오도 너무 센스 있고 멋지네요. 역시 센스가. 센스가. 네. 기가 막히네요. 최파타요. 역시 최파타. 우리 아까 지금 뮤비 보면서 느낀 건데 거기 배경이 네. 바로 SBS 목동 방송국 맞은편에 있는 대형마트. 맞아요. 아, 맞습니다. 이제 앞으로 계속 거기 옥상을 쳐다보게 될 것 같아. 네. 배경이 굉장히 익숙해서 물어봤더니 네. 그 마트 옥상이었죠. 네, 네. 맞아요. 네. 또 후렴 부분에 후추나 소금을 뿌리는 듯한 포인트 안무가 있는데. 맞아요. 그렇죠? 지금 레프트 앤 라이트 챌린지도 진행 중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일단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네. 춤을 이제 좋아하시고 따라 추실 수 있는 분들은 이렇게 동작까지 이렇게 같이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춤이 조금 어려우신 분들은 이제 뭔가 선택의 기로에 놓여져 있는 상황.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짬뽕과 짜장면. 네. 이거 짬뽕, 짜장, 짬뽕, 짜장, 짬짜면 안 돼. 그렇죠. 네. 이런 식으로 챌린지를 진행 중입니다. 그렇구나. 이거 되게 많이 하겠다. 예, 지코도 이 챌린지 참여했었다면서요. 맞아요. 예. 저도 어제 봤었는데 너무 잘해 주셨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고 또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 단순한 동작이라도 이게 느낌 있게 하면 더 좋겠다. 그렇죠, 너무 좋죠. 그 느낌이 또 하루 아침에 나오는 게 아니야. 어렵죠. 지코 거를 보고 좀 참고해야 되겠네요. 자, 1699님이 네, 청춘의 대명사로 돌아온 세븐틴. 물론 모든 멤버들이 다 청춘이지만 와, 저 친구는 정말 청춘이다 싶을 정도로 열정적이고 무모한 멤버는 누구예요? 그래, 그야말로 청춘의 대명사죠. 네. 우리 세븐틴. 세븐틴입니다. 세븐틴. 예. 근데 야, 정말 내가 봐도 야, 쟤는 청춘이야? 막 어떤 멤버가? 에스쿱스 아닐까요? 에스쿱스. 나도 지금 에스쿱스 네. 하려고 그랬어. 에스쿱스가 또 열정적이고 무모하죠. 저는 진짜 무모한 것 같아요. 네. 내가 봤을 때 진짜 무모했다. 뭐가 있어요? 어떤 게 있을까? 아, 뭐가 있을까요? 그냥 일단 부딪히고 보는 것 같아요. 일단 예전에는 조금 두려워서 못했던 부분도 몸을 살았다면 네. 지금은 그냥 이번 앨범을 나오면서도 좀 저도 제 자신도 많이 좀 바뀐 것 같아요. 좀 이렇게 살아야 많은 분들께 이 메시지를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우리 에스쿱스는 혈액형이 뭐예요? AB형. 자, 우리 2부에서도 우리 세븐틴과 못다한 이야기 계속 나눠볼 거예요. 궁금한 점, 그리고 또 우리 세븐틴 세 분 어디서 본 목격담 이런 것도 재밌겠는데요. 자, 보는 라디오 보실 수 있어요. 2부에서 함께 해주세요. 하루도 빠짐없이 생각하는 난 그댄 모르겠지만 하루 종일 부족했던 나를 탓하다 셀 수 없는 감정들로 넘쳐 흘러서 또 멍하니 두덩그러니 남겨진 나를 보다 파워타임 2부 시작했고요. 오른쪽 왼쪽 어디로 갈지 고민될 때 무조건 세븐틴만 따라오세요. 자, 신곡 Left and Right로 컴백한 세븐틴의 에스쿱스 정한 원우씨와 최파타 최초대석 함께하고 있습니다. 보는 라디오로 아주 가깝게 잡아드릴게요. 네.
자, 다시 인사하죠.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아, 인사한 거구나. 네, 안녕하세요. 인사. 예. 네, 네, 세컨 네, 세컨. 아니, 에스쿱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세컨 정한입니다. 세컨 정한이. 네. 저는 리더 에스쿱스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원우입니다. 가. 자, 이렇게 세 분 오늘 세븐틴 오늘 모셨습니다. 강민서 씨가 네, 아주 나이스는 소년들의 청량이라면 이번 레프트 라이트는 20대 청춘들의 청량인 것 같아요. 여튼 둘 다 너무 좋다고요. 너무 잘 보셨다. 너무 좋아요. 네. 너무 정확하신 것 같아요. 김재한 씨가 네, 이번 레프트 앤 라이트 응원법에 이름 외치는 부분 점점 작게 하는 건 누구 아이디어인가요? 이런 도겸이었던 것 같은데요. 이런 장난은 도겸이 아니면 호시. 아, 네, 저희가 아까 광고 네. 나갈 때 보는 라디오의 이번 신곡 응원법 영상도 잠깐 띄워드렸는데 네. 보면 세븐틴 멤버들은 아이디어가 참 좋네요. 아, 감사합니다. 저희끼리 모이면 계속 그냥 그런 네, 말들이 하니까. 나오더라고요. 네. 그리고 바로 또 반영이 되니까 맞아요. 네. 그렇죠. 자, 김지연 씨가 이번 네. 타이틀곡이 Left and Right잖아요. 그래서 말인데 세븐틴 멤버들만의 좌우명은 무엇인가요? 이건 또 다른 좌우명이네. 네, 자, 좌우명 뭐가 있을까? 뭐가 있을까요, 정아 씨? 제 그냥 제 좌우명을 말하면 네, 그렇지, 그렇지. 저는 그냥 물 흘러가듯이 살지만 열심히 살자. 아~ 네. 약간 다른 단어가 다른 단어네. 그러니까 그치, 근데 느낌이 와. 사실 청춘은 그쵸? 뭔가 튀고 막 맞아요. 뭔가 뾰족해가지고 막 이렇게 좀 다가가기 좀 무섭고 이런 면도 그렇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늘 불만이고 그렇죠. 만화에서 봐도 깡통을 차고 막 네. 그러잖아요. 막 네. 돌멩이를 맞아요, 던지고. 맞아요. 근데 부드럽지만 나는 열심히, 열심히 사는. 살자. 오, 네. 정한이 새콤이랑 어울리네. 아, 그래요? 아, 고맙습니다. 자, 우리 에스쿱스는? 저는 그냥 중간만 가자. 아, 중간만 가자. 네. 뭔가 앞에 서 있는 것도 싫고 그렇다고 남들한테 지는 것도 싫고 그냥 딱 중간만 딱 중간만 가자인 것 같아요. 와, 중간만 가자를 에스쿱스가 얘기하니까 뭔가 또 다른 철학이 느껴져요. 웬만하면 중간만 가지 안 하거든요. 그쵸, 그쵸. 이렇게 막 세븐틴인데 항상 이게 너무 앞서서 튀어도 미움을 받고 너무 지는 건 제 성격으로는 안 될 것 그러니까. 같고 중간만 가자. 항상의 밸런스 네. 중용을 중간만 가자. 좋다. 아, 우리 원우 씨 부담될 것 같은데. 네. 자, 원우의 좌우명. 아, 근데 저는 어릴 때부터 올바르게 살자가 좌우명이었거든요. 네. 뭐 어떤 걸 해도 일단 바르게 사는 게 제 좌우명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원우는 누가 봐도 참 바르죠. 그렇죠, 발라요. 바른 게 보이죠. 네. 네. 아닌가요? 아니야, 왜냐하면 지금 자세도 바르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아무런 뭐가 없어도 아 참 바른 학생 이렇게 보여서 네. 가끔은 자기도 좀 삐딱하게 보이고 싶을 때가 있었을까 그런 거를 내가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건 근데 무대에서 좀 많이 표출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런 모습들은. 왜냐하면 이렇게 너무 또 발라 보이는 사람들은. 자기가 좀 파격을 꿈꾸더라고. 그렇죠. 근데 원우는 무대에서 그걸 다 표출하니까 네. 괜찮다. 그 말이 맞네요. 자, 5922님이 네, 지금 에스쿱스랑 원우가 룸메이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세븐틴은 어떤 기준으로 룸메이트를 정하나요? 나 다른 멤버랑은 룸메이트 해도 이 멤버랑은 룸메이트 못한다 하는 멤버가 있다면 누구예요? 아니 근데 지금 네. 올라오는 문자들 보니까 이제 다들 독방을 써요? 사실 한 집은 독방이 다 독방이 아니고요. 지금 집이 하나가 또 멤버가 또 이게 팬 캐럿분들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예. 네 그래서 독방이 많아졌죠. 네, 네 많아졌어요. 한 방 빼고 독방입니다. 네, 한 방 빼고 독방을 쓰는 게 좋은 건가? 좋죠. 아, 그래요? 그럼 독방 어떤 기준으로 골라요? 가위바위보에서. 가위바위보. 네. 너무나도 공평하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그냥 영원히. 아니면 그 두 달에 계약 한 번? 계약 기간 동안 2년 동안 네. 2년 동안 네. 오 꽤 기네. 근데 거기에서 계약이 네. 연장되면 그냥 그대로 계속 그래. 정말 네. 사실 저희가 3일 전이었어요. 그렇죠? 뭐가요 뭐가요? 집이 이렇게 된 게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부터 2년이에요. 그러면 독방 쓰는 멤버는? 저는 이제 원래 방도 좋았었는데 예. 저번 계약 때 방이 좋았었어요. 가위가 1등에서 예. 근데 이번에 또 다시 이겨서 안방을 제가 와. 혼자서 쓰게 됐습니다. 야, 근데 너무하다. 사다리 타기도 아니고 네. 그냥 가위바위보 한 판으로? 네. 3세번 한 판? 한 판이죠. 아, 무섭네. 한 판. 네. 한 판. 네. 어쨌든 자기가 잘못 내서 진 거니까 그건 누구 남 탓할 수도 없고
꼭 다시 한번 하자는 멤버 없어요? 아예 그러면은 없어요? 이제 네, 이긴 사람들이 이제 가만히 있지 않죠. 무슨 좋아, 소리냐? 에스쿱스. 저는 뭐 방에 대한 욕심도 별로 없어요, 솔직히. 그래서 제일 큰 방 써요. 네. 그래서 그것도 가위바위보로. 네. 네. 다들 운이 좋네. 아니면 방들이 다 크든가. 그렇죠. 네. 방들은 다 커요. 원우 씨는? 제가 두 명입니다. 네. 누구랑 써요? 제가 민규라는 친구랑 예. 네, 둘이 쓰는데 아 근데 이제 이게 배려를 해줘가지고 예. 제가 컴퓨터를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컴퓨터는 제 방에 있어요. 그 쿡션 방에 놔두고 그 다음에 침대만 이제 방에 또 따로 놔둬. 그럼 주로 에스쿱스 방에 있겠네. 그렇죠. 제 침대에서도 네. 자요. 잠자는 거면 저기서 자고. 자 김윤정 씨가 네 오늘 새 멤버 여행 예능에 함께 출연했던 멤버잖아요. 인도네시아의 욕 야카르타로 여행 갔을 때 세 분합은 잘 맞았나요? 또 아직은 어렵지만 나중에 셋이서 또 여행을 떠나게 된다면 어떤 컨셉으로 여행 떠나보고 싶어요? 그 이제 여행을 떠나면 두 가지가 있죠. 네. 너무 이제 친해져서 돌아오거나 네. 싸워서 질려서 돌아오거나. 그렇죠. 예, 세 분은 뭐 더 좋았어요. 저희는 진짜 너무 행복했어요. 네. 저희가 여행을 다녀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어떻게든 방송을 통해서 간 거지만 예. 저희끼리 정말 좋은 추억을 많이 쌓고 왔어요. 사실 잘 맞을 거라는 생각을 못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너무 잘 맞고 재밌게 여행을 다녀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셋이 나왔구나. 그러니까 여행 이후로 그래도 더 부쩍 좀 그쵸, 그쵸. 스페셜해진 거예요, 그렇죠? 네, 맞아요. 예, 예. 여행 친구들. 네. 뭐가 제일 기억 남았어요? 뭐 먹방 여행, 휴식 여행. 그때 바다에 갔었는데 그때 이제 해가 지고 노을이 있고 이렇게 구름 위로 그냥 그 비치는 그 배경이 그때 저희가 말도 탔거든요. 거기서 말을 타면서 그걸 보는데 너무 환상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예. 가끔 그때 얘기를 해요. 가끔 그때 와 그때가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다고. 그때가 언제였죠? 1년 넘었던 것 같은데. 네. 아 그럼 또 거기로 가고 싶어요? 다른 곳도 가보고 싶어요. 거기도 네. 너무 좋겠지만 아, 거기는 이제 가보지 못했던 멤버들과 가보고 싶고 네. 그리고 다른 이제 이렇게 멤버는 다른 곳을 한번 가보고 싶어요. 아, 그 요 멤버로 꼭 한번 다시 여행을 가고 싶다. 네, 네. 가보고 싶어요. 자, 9783 님이 네, 식당에서 가족들이랑 밥 먹는 에스쿱스를 봤는데 완전 애교쟁이 막내아들이었다는 목격담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에스쿱스는 평소에도 애교가 많은 편인가요? 왠지 부모님께도 엄청 애교 많은 아들일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완전 애교쟁이 막내 아들이었다는 목격담은 부모님이랑 같이 식사한 걸 본 건가요? 아마 그렇지 예. 않을까요? 제가 고향이 대구인데 대구에서 밥 먹는 걸 보신 것 같아요. 네. 와 근데 굉장히 애교 많은 아들이에요? 네, 쿱스가 그 부모님이랑 있으면 혀가 되게 짧아지더라고요. 아니 내가 언제 그랬어? 밥 먹었어요? 막 이러면서 정말 네, 한번 보여줘요. 그래 네. 자 그럼 엄마는 사투리 쓰실 거 아니에요? 네. 우리 에스쿱스 밥 먹었나? 아, 밥 안 먹었지. 안 먹고 뭐 하나? 밥을 잘 챙겨 먹으라 했잖아, 엄마가. 엄마랑 먹으려고. 아이고, 안 우리 아들 분이 없다. 아, 그래, 뭐 먹고 싶나? 엄마 먹고 싶은 거 먹자. 아니다, 나는 우리 아들 먹고 싶은 거 먹자. 엄마 먹고 싶은 거 먹자. 내가 살게. 그럴까? 애교가 맞네. 애교쟁이. 아니 저는 개인적으로. 그 부모님 앞에서 애교를 부리는 아들이면 네. 진짜 설명할 필요가 없이 착한 것 같아요. 아... 사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엔터테인을 하잖아요. 네. 그야말로 뭐 방송에나 뭐 굉장히 친절하고 상냥하고 뭐 막 재밌을 수 있는데 네. 집에 가서는 과묵해지잖아요. 아, 그렇죠. 근데 네. 엄마 아빠한테 이렇게 애교를 부리는 아들은 너무 착하고 진짜 효자인 거지. 저희 친형 때문도 있어요. 친형이 너무 과묵해서 제가 약간 애교 부리고 살갑게 하는 거 생각해서 아이고 이쁘네. 자 그럼 여기서 우리 노래 한 곡 들어요. 어떤 노래 들을까요? 네 이번 앨범 수록곡 마이 마이라는 곡입니다. 어떤 곡이에요? 일단 이제 저희가 걸어가는 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곡인데요. 이 메시지가 여행의 시작은 어쨌든 나다. 우리다. 나다. 이 여행은 나다. 그냥 그거에 대해서 쓴 곡입니다. 자, 잘 들어볼게요. 세븐틴의 마이 마이. 마이.
세븐틴의 마이 마이 들으신 지금 시각이 12시 45분 되고 있네요. 네. 자, 3699님이 이건 정한이가 말해야 될 것 같네. 네, SBS 아나운서팀 김윤상입니다. 정한 씨, 지난번에 일산에서 배드민턴 같이 쳤을 때 너무 잘하던데 배드민턴 왜 이렇게 잘 치는 거예요? 또 운동 모자래요. 뭐 김윤상 아나운서가 직접 정한 씨 목격담을 보내주셨네요. 반가워요. 오랜만이에요. 아, 배드민턴 잘 쳐요? 아, 제가 배드민턴 좋아해서 아, 그때 이제 멤버 친구들이랑 옛날에 네, 가서 쳤는데 그때 계셨어요. 예. 멤버들이랑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같이 쳤는데 이렇게 또 목격담 올려주시니까 너무 좋네요. 제가 배드민턴 진짜 좋아합니다. 김윤상 아나운서도 잘 쳐요? 네네. 잘 치세요. 그리고 또 김윤상 아나운서님이 이용대 선수님이랑 친구신가? 정말? 이러셨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많이 배우시고 잘 치시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이렇게 목격담 같은 거 올려주시면 재밌네요. 자, 박혜림 씨가 네, 수록곡 좋겠다를 들으면서 세븐틴도 누군가를 부러워하는 똑같은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요즘 세븐틴이 가장 부럽거나 닮고 싶은 사람은 누군가요? 저는 그냥 멤버 우지? 왜요? 우지가 저희 곡을 전반적으로 다 작곡을 하는 친구인데 어떻게 보면 가수로서 가장 부러운 능력인 것 같아요. 자기 그 본업에 대해서 정말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게. 우리 에스쿱스도 곡을 작업 좀 해요? 네, 작사 작곡 다 하는데 그래도 그 재능은 못 따라가는 것 같아요. 아니요, 그런 말이 있어. 이렇게 어떤 사람이 많이 부럽잖아요. 네. 그럼 자기도 그렇게 될 만한 확률이 되게 있는 거야. 우리가 엉뚱한 사람을 부러워하진 않아요. 다 자기가 나도 저렇게 되고 싶네 하면 그런 게 있는 거야. 맞아요. 그러니까 속마음은 그렇긴 해요. 그러니까. 네. 맞아, 그렇게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돼야죠. 네. 자, 그리고 정한이는? 저는 제가 좋습니다. 전 제가 좋습니다. 우리 에스쿱스가 뭐가 돼? 나는 뭐가 돼? 아니 부러울 수 있지. 아니야. 그렇지. 아니 그러니까 그래도 이렇게 닮고 싶은 사람. 닮고 싶은 사람. 닮고 싶은 사람. 정한이? 호시. 호시. 네. 저도 열심히 살려고 정말 노력을 하지만 호시는 정말 열심히 살고 열정적인 친구라서. 어떤 식으로? 그냥 그 뭐 춤도 그렇고 노래 그냥 모든 방면에서 열정적이고 그리고 보면은 호시 옆에 되게 좋은 사람들이 많이 남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 좀 닮고 싶다라고 생각은 했던 것 같아요. 내 주변에 좋은 사람이 많다는 건 내가 좋은 사람이 맞아요. 많아요. 맞아, 예, 그리고 내 주변에 왜 이렇게 나쁜 사람들 투성이지 이러면 자기를 좀 돌아봐야 돼요.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자, 우리 원우는? 저는 뭐 딱히 누가 있는 건 아니고요. 그냥 요즘은 정말 어떤 일이든 오래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멋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맞아. 저도 그러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아주 바른 아주 나이스. 바른 원우. 바른 원우. 세븐틴이네. 네. 자, 4702님이 네, 어떤 컨셉이든 찰떡같이 소화해내는 세븐틴이지만 에스쿱스 정한 원우 오빠는 개인적 취향으로 어떤 컨셉을 더 선호하는지 궁금해요. 독처럼 센 컨셉? 이번 앨범의 레프트 앤 라이트처럼 청량한 컨셉? 뭐 둘 다 다 뭐 선호하시겠지만 네. 그래도 하나를 고르려면 저는 밝은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무대를 할 때가 더 재밌어서 네. 확실히 더 신나고 재밌는 것 같아요. 저도 두 개 다 좋은데 네. 이게 이제 앨범이 나올 때마다의 그 감정을 이어나가고 그 뭔가 앨범의 그 이음새에 따라서 노래 분위기가 달라지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그냥 두 앨범 다 하는 게 좋긴 한데 무대에 쓰는 거는 사실 신나는 게 좋죠. 신나는 게 네, 제 텐션이 올라가니까 좋긴 하죠. 네. 짬뽕 짜장면. 저는 차돌 짬뽕. 차돌을 굳이. 아니 되게 못 고르는 것 같아서 지금 딱 했더니 여기서도 또 차돌 짬뽕. 차돌 짬뽕. 맛있겠네. 차돌 짬뽕 좋아. 오. 차돌 짬뽕도 처음 들었는데 맛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 바른 원우. 저는 센 것도 좋지만 확실히 밝은 게 신나고 좋은 것 같아요. 무대에서. 자, 구구이님이 세 분 오늘 라디오 하는 거 들으니까 라디오 DJ에도 너무 잘할 것 같은데 만약 라디오를 한다면 어떤 시간대 해보고 싶어요? 세 분만의 라디오 엔딩 멘트 한번 해주세요. 예, 뭐
어느 시간대도 어울릴 것 같은데 만약에 이제 뭐 밤 시간대 하거나 낮 시간대 하면 좀 달라지겠죠? 저희 그렇죠. 정한이가 라디오 DJ 욕심이 많거든요. 네. 저 대표로 한 번만 할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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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저는 한 4시쯤에 하고 싶은데요. 어, 4시, 4시쯤? 5시쯤. 어. 네. 새벽? 아니요, 아니요. 오후 3, 4시. 낮, 낮. 네. 어, 그래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이제 끝날 때 저녁 맛있게 드세요. 어, 저녁 먹고 싶다 벌써. 어, 저녁 먹고 싶죠. 네. 오늘 차돌박이 짜장면 추천해요. 짬뽕 짬뽕. 오늘은 저희가 이제 삼겹살 먹기로 해서 예. 삼겹살 추천드릴게요. 네. 자, 광고 듣고요. 와, 우리가 지금 광고 나갈 때도 한 얘기가 시간이 너무 빠르죠. 네, 너무 빠른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오늘 이렇게 조곤조곤 얘기를 해보니까 너무 매력적이고 자꾸 듣게 돼요. 아, 자꾸 의자를 앞쪽으로 이렇게 끌게 된다고. 이런 매력이 있는 분이라면 DJ 자격이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누나가 이제 여름이나 겨울에 한 번씩 휴가를 가거든요. 그럴 때 나는 이 세 사람이 대신 DJ를 해줬으면 좋겠어. 어때요? 네. 진짜 너무 영광이죠. 정말? 네. 어, 이런 거는 여러분 보는 데서 약속을 해야 돼. 어, 약속. 여러분 괜히 막 세 분 DJ 하는 거 보고 싶어서 나 빨리 막 떠나라고 그러는 거 아니야? 아니 여기 녹음됐어요라고 적혔어. 녹음됐어요. 아 오늘 정말 유쾌했고 네. 아니 세븐틴 워낙 좋지만 이렇게 또 세 분이 나오니까 얘기를 그래도 좀 자세하게 길게 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어요. 어땠어요 오늘? 너무 재밌어서 예. 시간이 너무 빨리 간 것 같고 그러니까. 네. 다음에도 또 다른 멤버들이 나오면 좋겠지만 저희도 또 나오고 싶네요. 좋아요. 네. 네. 자 지금 흐르고 있는 곡 세븐틴의 같이 가요 들으면서 인사할게요. 저는 3부 공유 라디오 좋아요 이민웅 씨 동지연 씨와 함께 올게요. 자 아주 나이스 세븐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같이 에러, 에러, 에러.